이번엔 하우의 개인 생활을 만나볼까요? 뭐 하는 거야? 촬영하지. 아니, 아침부터 하우가 절친 팬츠에 들어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스텝이야, 스텝. 아, 하우 카메라도 쳐야 돼. 예. 아우, 귀여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저거 맞춰서 착각한 거. 어머, 어머, 웬일이야. 아주 그냥 질세라 같이 찍어요. 뭐 찍어? 하우 찍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디. 오디야? 오디? 아 이건 오디. 너무 전문 용어야. 이거는 카메라야. 거치대야 이거. 모르는 게 없어요. 하우도 찍어볼래? 어 진짜 카메라? 만져봐. 이렇게 이렇게 돌려봐. 우와 신기하지 이거. 이거 사들이 이거 있지? 지금 장난감 말고 진짜 카메라 만져볼 생각이 들뜬 표정이에요. 저 카메라 아니야. 호기심 발동됐네 또. 흥미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집중력이 최고예요. 아 이게 카메라라는 게 이게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뭘 또 아무나? 이유가 아니지. 아니 황현진 아카데미가 열렸네요. 누구야 여기? 마감님. 마감님이지. 응. 이건 누구야? 이렇게 돌리면 어 이거 누구야? 사돌이. 사돌이지. 여기 잡고 돌려봐. 이렇게 하면은 가까이 가지. 이렇게 하면 가까이 가지. 이렇게 가면은 이게 줌이라는 거야 이거. 줌. 오. 아니 이러다가 우리 하우 최연소 촬영 감독님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잠깐만. 그런데. 찍어보죠. 오, 하우가? 사돌이 한번 찍어볼까요? 사돌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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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돌이를 데뷔하는 거예요? 센터로 이렇게 두고 오. 어, 나와. 자세 그렇지. 오. 뭐 하고 있어? 사진 찍고 있었어. 사진 찍고 있었어? 아빠 찍어볼까? 그래? 그럼 하우가 아빠 찍어줘. 헤드룸 너무 잘리면 안 돼. 헤드룸? 아유 진짜. 센터를 둬서 어, 뭐 전문 용어 쓰시는데 하우님. 아니 센터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모르는 용어들이야. 센터를 레더. 어 센터 알아. 센터 알아. 어머 바로 입력됐어. 리드룸을 주고 얼굴을 이렇게 탁 타이트하게 들어갔다. 이게 얼굴 타이트. 아 아빠 잘 나와. 오, 오 우리 감독님. 오 그렇지. 아우 지금 잘 찍고 있어요. 아 너무 잘 찍어. 오. 오, 줌아웃. 줌아웃도 해요? 오, 아웃. 오케이. 쭉 돌리면. 어, 줌아웃. 지금 이거 하우가 찍은 거예요? 네, 하우가 찍은 거예요, 지금. 어디 찍고 있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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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뿌려도 돼요. 이제 연기 진호까지. 뿌려도 돼요. 웃어요? 불러도 돼요. 에? 불르라고요? 어떻게 불러요? 앞으로 불러요? 어머나. 감독님이 불러니까. 불러 불러야지. 네. 지금은 아들이 아니에요. 감독님이에요. 춤춰? 춤춰볼까 아빠? 어? 어? 춤춰볼까 아빠? 이거는 거의 음악방송 앵글인데요? 노래까지 어? 노래까지. 노래 부르라고? 노래 응원? 아 노래 선곡까지 해주는구나. 알았어. 나 홀로 외로워진 밤에. 나 홀로 뭐야? 아 이거 앵글 신선한데? 아니 여기 가려 보고 해야지. 맞아. 모델이 맞을까요? 카메라를 맞춰야 되는 시대가 맞아, 온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 오라고요. 나 홀로 외로워진 밤에. 너무 바짝 아니에요? I love you, I nee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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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제가 필요해. 어. 네. 저 잘 나왔어요? 아우,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진짜? 무슨 게 뭐가 찐 밤에 I love you. 카메라 감독 데뷔 1일차 하우 감독님 표 뮤직비디오 한번 볼까요? 와! 오, 오, 오! 나와요?
야, 이거 순도 100% 강 감독님 작품. 나 홀로 와, 뭐야? 웬일이야? 아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와, 야, 진짜 잘했어요. 어머, 느낌 있어요. 어디 가게? 지난번에 아, 몰래 맞추시다 아, 걸렸잖아. 두시는데, 항상 옆에 간식 꾸러미가 있거든요. 네. 먹을 거 없어요, 오늘? 오늘 없습니다. 어, 진짜 없는데? 맛있는 거 왜 안 먹게 막은 언니? 바쁘셔서 맛있는 걸 못 사오셨나 봐. 그만 커피 드릴까? 커피 드려라. 아, 커피 찢어서 드리자고? 응. 커피 박감독님 먹게. 모닝커피 대접하나 봐. 아, 커피 찢어서 박감독님을 먹게 하겠다? 응. 블랙커피요. 블랙커피. 달달한 커피 주세요. 알았어요. 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달달한 커피 줄래. 달달한 커피요? 응. 작은 거 좋아해요? 작은 거 좋아해요? 작은 거 알았어요. 작은 거 주세요. 작은 거 해줄게요. 얼음도 고 천천히 가. 흘리지 말고. 배달까지요? 천천히 가. 아니, 박 감독님 힘들지 않게 직접 주고 싶은 거예요. 먹어, 빨리 먹어. 늦어요. 그러면 꽉 감독님도 드려야지. 응, 알았죠. 블랙커피 드릴까요? 블랙커피 드세요. 아, 여긴 블랙커피. 황현진 감독님은? 줄까? 물 줄까? 아니, 나도 커피 줄까? 물 먹는다. 물 먹는다고? 찬물? 아, 왜 여기 물이야? 아니야,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야? 물 준다고 그랬니? 하우야, 감독님 커피 드신대. 왜? 물 먹는다고 그랬는데요? 왜 그러지? 근데 나 물 못 자고. 아이고, 우리 내 친구 형신이 잠 못 잘까봐. 나 못 자. 커피 주지 마. 응, 주지 마. 어, 커피 먹고 싶어. 아니야, 그럼 나 꼭 어때? 어휴. 못돼. 꼭을? 그래, 잠. 맞아, 하우 말이 맞긴 해. 그 황현이 감독님은 잠 잘 자야 돼? 응, 왜? 자야 돼. 황현이 감독님은 왜 잠을 잘 자야 돼? 짜잔. 어머, 무슨 마니카를. 이거 물. 황현이 감독님 물 드려. 응, 안 떠. 응. 할게요. 할게. 자, 여기 하우 박 감독님 드려. 꽉? 꽉? 그래요, 이게 뭐 커피냐 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우 마음이 그렇죠. 정말 예쁘네요. 구멍을 먹어볼까요? 구멍을 먹어볼까요? 소리요. 어, 너무 귀여워. 아, 이번에도 이제 감독이 아닌 모델이 됐어요. 저 머그잔이 하우 얼굴만 하니까 너무 귀엽네요. 어머.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다. 짠 할까? 네. 짠. 오. 맛있어? 선생님 잘 드시나 본데요? 얼음 넣었다 뺐다 하는 소리 들리는데요? 커피 맛있어. 우리 게리스타 커피 맛있나 봐요. 달달해요? 엄청 달달하네. 달달해. 하우가 만들어지고 배달까지 해줬으니까 달달하죠. 그쵸. 하우 누트 달달해. 하우 주스가 달달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하우 때문에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티타임 갔네. 티타임. 아유, 오늘은 진짜 근데 하우 덕분에 행복하게 아침을 맞이하네요. 맛있어? 빵 그만큼. 어디 구멍 났어? 여기 빵 그만큼. 구멍. 빵꾸. 구멍. 할아버지가 빵꾸라 그랬어. 할아버지가 빵꾸라 그랬어? 오히려 여기 몇 수 빨라요. 할아버지는 저기 해방 때 태어나셔서 그래요. 우리 티타임도 가졌으니까. 브런치. 브런치 먹을까? 네. 수박이 두 개나 했어. 수박 부자, 우리 수박 부자. 수박 철이네. 어? 소리 어때? 좋아? 소리가 경쾌해야지 잘 익은 거거든요. 누구 있어요? 할머니요. 할머니. 할머니.
소리 뭐가 좋아? 어떤 게 더 소리가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아빠도 이게 좋다고 생각했어. 이걸로 먹어볼까? 수박 나가요. 썰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앉아. 거기 앉을까요? 그 의자 바꾸자. 아빠는 하우 의자, 여기 아빠 의자. 아빠는 여기 못 앉아. 손 알아보고. 아빠 여기 앉고. 미안해? 응. 하우 열어. 빨간지 안 빨간지 열어봐봐. 안 보여. 빨갛네. 맛있겠다. 수박을 퍼주세요. 이렇게 퍼서. 아, 파채만 들렸나 보다. 오케이, 여기서 담아주세요. 엄청 크다. 한 입 먹어볼래? 자, 단지 안 단지 한 먹어봐. 이렇게 어때? 먹으면 유난히 더 맛있죠. 맞아요. 달아? 꿀이죠, 설탕이죠. 소름까지 생겼지. 터널. 하우 터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제 안 무섭죠? 네. 하우 아기 땐 터널 무서워했죠? 아기 땐 에어컨 틀고 잤었어. 그랬어. 아기 땐 에어컨 틀고 잤었어? 근데 엄마, 지금은? 지금은 에어컨 안 틀고 자. 에어컨 왜 안 틀어? 전기 때. 전기 때. 아, 몇 개월인데 벌써 전기세 걱정을. 하우는 전기세 신경 쓰지 말고 에어컨 틀고 살아도 돼. 너 아빠 너무 일 없다고 너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난감도 그냥 하나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일 있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야. 전기세 나가. 아니야, 전기세 나가도 돼. 에어컨 틀고 살아도 돼. 안 돼. 아, 하우야, 전기세. 그만 걱정해. 저 집은 누가 아빠가 누가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강계리야. 강계리 아니야. 그럼 누구야? 강이. 맞아. 아, 고맙다. 네, 그래도 아빠 걱정하는 건 하우밖에 없어. 아빠가 열심히 일해야겠다, 너 때문에. 고맙다. 아, 야, 금방 컸다. 봐봐. 와, 아, 아빠 이걸로 브런치 만들어볼게.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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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치 나왔습니다. 짜자잔. 브런치 코스예요. 이거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수박으로 만든. 포토를 딱 집어봐 여기다. 그렇지. 그다음 여기를 이렇게 잘라. 잘라. 근데 저렇게 하니까 뭔가 약간 기분이 나는데요? 마블링. 아. 육즙 같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후시. 아? 어떻게 먹냐면 이거는 이렇게 먹는 거. 봐봐. 진짜 밥이랑 후시 같이. 매워. 아, 매울까봐? 이거는 그거 없어. 그거 뭐지야? 겨자 수, 겨자 없어. 아. 숯 떨은 맛이야. 바로. 맛있어? 맛있어? 아빠랑 더 먹을게, 이거. 네. 아, 계속 먹어. 오, 나 먹어. 하우도 좋아하네요. 열매네. 열매지? 주방이? 이거는 하이라이트. 이걸 뭐냐면 숯햄. 아, 노예하고 똑같아. 하우야, 이걸로 수박 주스를 만들 거야. 디저트로 구멍을 내서 여기서 빨대를 꽂은 다음에 수박 디저트를 만들 거야. 오. 아, 저런 방법이 있네요. 여기다 빨대 꽂아. 여기다가 하우가 됐다, 됐다. 오, 좋은데 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갈아서 맞는 걸로. 자, 붙는다. 뗄 것 같은데요? 뗄 것 같은데? 뗄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아, 감독님 갖다 드려. 어, 마셔, 빨리 마셔. 아, 입구를 막아놨어야지, 저걸. 아니, 가만 있어봐, 빨리 이거 세봐. 감독님 갖다 드려, 감독님 갖다 드려, 빨리. 역시 1번은 박감독님. 됐어. 나 됐어. 박감독님, 박감독님 갖다 드려. 됐어. 됐어. 오, 아, 여기 맛있겠다. 자꾸 뚫어진대. 뭐요? 자꾸 뚫어진대. 자, 갖다 드려, 갖다 드려. 황현주 감독님 안 들었지? 하우야, 지금 너 마실 때가 아니야. 어? 하우야, 지금 너 마실 때가 아니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뗐다, 나. 고마워. 나 뗐다.
하우야, 감독님 갖다 드렸어, 다? 어? 응. 야, 이거 약속물도 아니고 계속 나온다, 이거. 아빠, 아빠, 이거 입으로 받아먹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거를 다 드시겠다고요? 장난 아니야! 아! 아, 너 먹어볼래? 받아먹어, 하나, 하나, 입으로 받아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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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어때? 오, 아유, 오늘 하우가 잘해. 맛있어? 자, 그럼 아빠가 들어줄게. 자, 빨아먹어, 하우. 하우는 빨아먹어. 자. 어때? 아빠도, 아빠도 빨아먹어. 아니, 수박 주스도 이렇게 재미지게 먹네요. 아유, 그냥 스펙타클하네요. 휴양지 온 것 같다, 우리, 그지? 어, 근데 진짜 기분은 날 것 같아. 아, 장난 아니야. 하우 신났네. 아, 수박 주스 진짜 맛있다, 그지? 진짜 여기도 수박 같고 하와이 간 기분이네요. 하우야, 나가자 이제. 하우야, 여기 어디야? 몰라. 여기 하우 마음 보는 데야. 네, 안녕하세요. 강 부자가 심리센터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요즘 하우가 자기 주장도 많이 하고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빠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네, 고민이 많으시대요. 아빠랑 아이랑 놀이하는 거 관찰할 거예요. 놀이평가 두 가지 방을 들어갈 거거든요. 하나는 장난감이 아예 없는 방을 들어갈 거예요. 거기 가면 지시문이 네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제를 모두 다 해서 15분. 또 하나는 이제 장난감이 엄청 많은 방을 갈 거예요. 이 방에서도 15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아버님 평소 뭐 키즈카페나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데 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아이를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이야, 이게 뭐냐? 우와, 신났어. 아, 아이들한테 천국이죠. 아, 옆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뭐가 하는구나. 있어, 여기. 아, 갖고 싶은 거 갖고 놀아봐요. 완전히 지금 폰이 완전 폰이에요. 네. 그래? 요리하는 거야? 요리하고 싶어? 뭐야? 딱딱이네? 여기 뭐, 양념감이 많네. 완전 신났어. 아유, 엄청 많네, 그지? 뭐야, 뽑아놨다. 삐뽀차기. 올릴 때? 어, 올렸어. 비구피구. 우와. 나 뭐야, 이거. 아니, 춤추기도 걱정인 거예요, 지금. 와, 지금 몇 옥타브가 올라갔어요. 네. 얼마예요? 카드는 깎아줘, 주도 얘기. 카드는 깎아줘, 주도 얘기. 카드요, 알겠어요. 13천 원이요. 네, 13천 원이요. 돈 주세요. 돈 여기 있어요. 500원 여기 있어요. 돈 2원이 있는데. 지금 돈 안 갖고 왔어요. 진짜여야 돼요. 네. 아, 진짜도. 왜 돈 안 갖고 왔어요? 돈 차에 놓고 왔어요. 왜 놓고 왔어요? 깜빡했어요. 지금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돈 여기 있어요. 아, 장난감 돈이구나. 돈 여기 있어요. 돈 여기 있다. 돈 어디서 왔어? 여기도. 눈두께야 돈 왔다니까. 눈두께야 돈 왔다니까. 돈 주세요, 그럼. 우나 땡은 니가 가자. 우나 땡은 니가 가자. 이게 언제쯤 노랜데? 돈없으면 지경이세요. 언어 틀어놨긴 하네. 아니, 선생님도 놀랄만 하죠. 저런 아이가 온 적 있겠습니까?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요? 네. 돈 더 주세요. 맞아요. 천 원 주세요, 천 원. 너무 큰 거예요, 근데. 5천 원인데. 야, 5천 원씩이나. 5천 원이요? 어, 근데 진짜 5천 원짜리. 아니. 고마워요. 아빠 이걸로 깎아서 먹어도 돼요? 아니, 아니, 민대떡 붙여 먹어요. 이걸로 민대떡 붙여 먹어요? 네. 아, 알았어요. 여기다가 넣었다고? 네. 아, 15분 지났구나. 네. 아, 이제 하우를 여기서 하우야.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지, 아빠가? 이제 갈까? 집에 갈까, 우리? 어? 어떡하죠? 아, 이제 가자. 들어가네. 들어갔다. 됐다. 돈 들어갔으니까 이제 가자. 아, 굉장히 아쉬울. 그럼요. 이제 시작인데. 나오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아, 아이가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쵸, 장난감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
하우야, 봉사하러 갈까? 하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개비 아빠가 하우 취향을 너무 잘 아니까 가자. 너무 쉽게 먹네. 전문가들도 지금 놀라워하시는 거 같아요. 펭귄은 얼음이 갖고 싶대.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돼. 뭘로 하고 싶어? 하우가 펭귄한테 얼음을 줄까? 뭘로 줄까? 손으로 말고 봐봐. 엄마 해줄게요. 이제 똥물다. 표현력이 부수해요. 옮길 거예요? 아, 저걸 어떻게 옮겨요? 아, 어떻게 옮기지? 하우가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걸로 할까? 아, 그걸로 하고 싶어? 그걸로 해봐. 그걸로. 자, 어떻게 줄 거야? 그렇게 매겨주는 거야? 또 얼음을, 얼음이 필요하대. 이건 힘들어. 이걸로 하고 싶어. 그래, 이걸로. 포기하지 않고 뭐 이걸로 내보고 저걸로 내보고 시도를 많이 해보네. 얼음 하나 옮겨봐. 얼라 용 용. 그렇게 닦아줄까 얼음? 펭귄은 얼음이랑 같이 입고 싶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저도 모르겠는데. 좀 닦으면 되자. 펭귄, 하우야. 어, 그렇게 옮길 거야? 옮겨줘. 아, 손. 오, 그렇지. 아, 그렇지. 손은 안 닿죠. 또, 또.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오. 그러네. 오, 그렇게. 펭귄이 너무 좋대. 아, 좋아요. 좋아요. 아르모니카 좋아요. 아, 침이 떨어질 정도로 집중했어. 좋아요. 아, 뽀뽀돼 지금. 침 나왔네, 침 나왔어. 안녕. 안녕, 좋아요. 아빠 놀이 관찰한 거랑 아빠 궁금해하셔가지고 했던 인지검사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나눌게요. 네네. 굉장히 말도 잘하고 네,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친구여서 연령대에 비해 어느 정도로 이제 똘똘한가? 맞아, 저희도 저도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점지 네. 넣고 약지 아니 근데 이 슈돌 보면서 하우 어휘력 때문에 놀란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요. 차 많네. 팥죽. 그렇지, 저런 단어들. 오히려뿐만 아니라 기억력, 관찰력도 대단하잖아요. 그 다양한 문장을 구사를 잘해요. 인지는 아버님도 뭐 예측하셨던 것처럼 언어 수준이 엄청 뛰어나게 됐습니다. 특징적인 게 있다면 아이가 언어 와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용어들은 아이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좀 특징적인 것도 있었어요. 바로 듣지 마. 인지 능력도 이거 따로 검사했구나. 잘했어 하우. 그러면 하우야 여기 컵 어디 있어? 컵. 그렇지 하우 잘하네.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손전등. 맞아 이건 손전등이야. 카메라에 카메라야? 와, 괜찮은데요? 자. 도자기랑 연. 네. 도자기랑 연. 막힘 없이 술술 말하네요. 막힘이랑 땀물이나. 맞아. 자, 하우. 뭐랑 뭐였어? 방금 본 거? 막힘이랑 땀물이나. 아마 전문가분들도 놀랐을 거예요. 배울 수가 지금 31개월 네. 친구인데 46개월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1년 이상 앞서간다고요? 10분을 앞서가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군요. 저 오랜만에 나오네요. 굉장히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요? 왜냐면 아버님이 이렇게 딱 미션이 주어지면 아이한테 평소에 보여지지 않았던 성취 압력을 굉장히 많이 주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와 읽어보자. 뭐야? 자, 한번 읽어볼게. 뭐야? 부모는 블록으로 구조물을 만들고 아이가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읽어볼까요? 아, 읽자마자 바로 시행하네요. 아, 봐봐, 아빠가 할게. 따라해봐. 아빠 여기다 이렇게 했어. 하우도 해봐. 그렇지. 아빠 끝에다 했어. 봐봐. 하우야 끝에다가. 아빠 여기다 하나 또 했어. 노란 거. 하우도 잘 따라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됐어. 됐어. 자, 다음에. 아, 바로 다음 걸로 빠르게 넘어갔군요. 너무 빨리 끝내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서로에게 로션을 발라주세요. 여기. 이게 뭐야? 로션. 하우가 아빠 로션 발라줄 수 있어요?
여기 발라주세요. 아 지금 약간 여기 빨리빨리 미션 수행에 몰두한 것 같아 아빠가. 아빠도 로션 발라줄게요. 예. 좋아라 좋아라. 자 다음. 아 다음 다음. 이거 이게 뭘까요? 아 오늘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더 하고 싶었는데. 그 간극을 아버님이 좀 아시면 좋겠다. 아이가 몰입했던 순간에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아이와 함께 엄지손가락 씨름 노래를 해보세요. 이렇게 잡아봐. 잡아봐. 이렇게. 잡아봐. 잡아봐. 아! 아빠도 한번 잡아볼게. 솔직히 저도 아빠 편인 게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빠. 빨리 끝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살아올 때를 하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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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하오가 아빠한테 뽀뽀해주면 하오가 너무 사랑스러워. 아빠 뽀뽀 한번 해주세요. 긴장이 많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아 고마워요. 오히려 자유놀이방에서는 아빠가 편안하게 놀이를 하고 아빠도 릴렉스 되어줘서 놀이를 하는데 미션이 있어라고 하니까 15분을 드렸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나 끝내고 미션병 때문에 급하게 하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런닝맨을 7년 해서 그런 거예요. 네. 런닝맨을 7년 직업병이 직업병 미션 네. 이 아이는 조금 더 이렇게 머물러서 놀이해 주시는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아빠를 안전기지로 삼아서 아빠를 통해서 좀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네. 추가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아이랑 너무 잘 지내실 것 같고 아이도 잘 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 마음을 공감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좋은 아빠죠 지금도.